네, 여러분. 6월이 되면 저는 마음이 참으로 서글프만 칩니다. 왜냐하면 6월이 하늘이 비가 많이 와서 서글퍼지는 것은 저는 아닌 것입니다. 1965년 우리 대한민국은 월남 전쟁에 비둘기 부대를 선두로 해서 백마부대, 십자성부대, 외무부대, 총룡부대 등 32만 명을 파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5천여 명이 사살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 바닷속에는 덩이 고깃대들이 뭉쳐놀고 태백산맥 줄기찬 맷불이 골짜기마다 온갖 짐승이 뛰노는 낙천지 한반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이 땅을 잡아 뒤흔드는 폭음이 울렸으니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촛불이를 켜놓어 피를 토하며 쓰러져야 했던 아 몸소리 쳐지는 6.25 이런 6.25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아니, 그... 여러분 6.25로 인해서 137만 명이라는 사상자 및 존몰자가 있었고 또한 국군이 137,899명 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화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친환경 실천대회와 한중문화예술제를 개최하면서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 정착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선구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 수호를 위하여 생각하고 평화 정착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